예, 김 교수님 말씀대로 대부분 합격하신 분들 보면요, 의학이 80점 이상씩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은 뭐냐? 예,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고 의학은 이론이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이렇게 점수가 높게 나오시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잠시 여기서 그 재물 쪽으로 해서 우리 재물 두개 과목, 나머지 두 과목 회계하고 해상 쪽에 담당하고 계신데, 일단은 먼저 회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강사진 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회계사시고 회계 과목을 가르치시는 우리 박종화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박종화 교수입니다. 일단 여러분 많이 오셨는데 회계학을 여기서 시험 보신 분들이 많지 않고 또 설명회가 너무 길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쳐 보이시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제 좌우명 짧고 굵게인데, 예, 좌우명에 맞게. 그래도 또 대충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까 쉬는 시간에 몇개 써놨어요.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한 5분 이내로 제가 할 생각. 아, 또 시계가 다행히도 있네. 여기서 한 2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가 벌써 두 번이나 나왔는데, 전화로 이제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메일로 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항상 보시면 고맙다. 정말 회계가 어려웠는데 60점 맞았다, 70점 맞았다, 80점 나왔다, 87점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제가 강의를 많이 했고 뭐 나름 자신감이 있고 잘 가르친다고 알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점수가 높게 나올 줄 저도 몰랐죠. 그래서 회계학 때문에 맨날 재물 손해사정사 망하는데, 일단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다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 너무 서론이 길었다. 그래서 제 강의 특징 그리고 이제 학습 전략 두 가지를 몇 가지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의 특징은 뭐 쉽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떤 강사든지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 이제 제 샘플 강의를 들으시면은 이제 그건 어느 정도는 와닿을 건데, 두 번째 특징은 유형별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제 하나의 예제에다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물음을 구성해 놨습니다. 역시 이거는 교재를 바로 사서 보시면 아시겠죠? 안 사더라도 여기 학원에 보면은 이제 꽂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예제에다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뭐 어떤 심한 거는 뭐 일곱 여덟 개 문항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시험에 적합하게끔 우리가 제가 구성을 다한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제가 그 예제가 이렇게 있고 뭐 뒤에 이제 연습 문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뭐 모든 책이 다 마찬가지죠. 예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제에 보시면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이제 할 뿐인 것이고, 하여튼 제 예제는 뭐 다른 책과 다르게 뭐 상당히 잘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회계 공부를 이제 하신 분들만 이해할 수 있죠. 회계 처리. 회계 처리보다는 이제 그림을 통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못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회계 처리, 차변, 대변, 분괴를 끊어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건데, 정작 시험은 회계 처리를 묻지를 않습니다. 시험이 무려 15문제나 물어보는데 전부 다 각각 핵심 문항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다음을 뭐 회계 처리하시오 이딴 거 물어보진 않아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질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계 처리보다는 그림을 통한 이해, 뭐 저의 강의 특징인 것이고, 뭐 책의 구성도 그렇게 물론 되어 있습니다. 또네 번째 특징. 벌써 시간이 5분이 다 됐네. 빨리 해야지. 공부 범위를 줄여줍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안 나올 만한 거. 물론 이제 그걸 구성을 해서 제가 책을 다 만들어 놨겠지만은 역시 그 와중에도 또 버릴 것들이 또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책을 축약을 했지만 그중에서 한 30%에서 뭐 많게는 40% 정도는 시험과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인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역시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보면 좀 축약을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의 이제 학습 전략, 우리 학습 전략, 뭐 전략 중에 하나라면 이제 이것도 전략이 되겠죠. 회계 처리보다는 그림을 통한 이해다. 이것도 뭐 전략이라면 전략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계를 공부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 처리 전체는 시험에 한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계산 문제만 시험에 나와요. 말 문제는 한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무 손해사정사에서 회계학이 2차가 된 지가 이제 3번, 3년 됐는데 세번다말 문제 단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나오길래, 아, 이번에 여기서는 이제 분명히 계산 문제만 나올 것이다. 앞으로 상당 기간은. 그래서 작년, 재작년도 역시나 15문제 전부 다100% 계산 문제 나왔기 때문에 말 문제는 하나도 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화끈하게 그냥 제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손으로, 요거는 이제 수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죠. 옛날에 이제 수학을 공부할 때 눈으로만 해가지고 망한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망해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고3 때 한 번은 눈으로만 한 달 동안 공부를 하고 모의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장난이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회계학도 똑같습니다. 이게 손으로 풀면은, 그러니까 손으로 풀지 않으면 다 까먹어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것이 이제 회계학이기 때문에 무조건 손으로 다 풀어야 되고, 그래야죠 실력도 늘고 휘발성도 이제 남들보다 좀 줄어들기 때문에 무조건 손으로, 알아도 손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해야 된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제가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 입장이니까. 여기서도 어쨌든 막내니까요. 또 밥도 배도 고프고. 하여튼 꾸준하게. 이것도 또 상투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회계학이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제 직장인이다. 물론 직장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데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 며칠 동안 안 하는 건 괜찮아요. 뭐 일주일 또는 뭐 2주. 2주는 좀 위험해. 그래서 이제 한 달 쉰다, 두 달 쉰다. 내가 회계학 한 번 다 봤으니까 한두 달 쉰다. 그러면은 정말 2회독 할 때 또는 3회독 할 때 엄청나게 다 날아갑니다. 이게 이제 깨진 독에 물 붓기여가지고 이게 깨졌어요, 여기. 근데 이제 물을 계속 붓다 보면은 내가 이게 깨졌지만 계속 부으면은 이게 깨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게 제가 깨졌는데 물을 부었어. 공부를 분명히 했다 이거죠. 한 달 쉬면은 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회계학이 이제 굉장히 심하고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짜증나지만, 그리고 내 직장 다니지만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는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지금 이 순간부터 시험 때까지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려면은 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